네, 이승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자,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요, 이 2년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 문제 좀 살펴보세요. 살펴주세요. 예, 뭐, 이재명 대표, 뭐, 죽으라는 거죠. 뭐, 죽어줬으면 하는 거고요. 네. 또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건 판사에게도 강하게 압박을 주는 거죠. 꼭, 벌금형이 아니고, 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당선 무효형을 만들 수 있고 차기 대선에서 나오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는 거고 또 국민들에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라고 하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이 그 예.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뒀다. 네. 저는 뭐, 검찰이 하더라도 뭐 벌금형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네. 역시 검찰은 항상 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징역 2년형을, 특히 당선무효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 것은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끊을 수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지금 이렇게 징역 2년을 구형하겠다는 것 자체도 뭐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지만 네. 더 중요한 건 허위 사실 공표죄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표죄인데 검찰의 기소는 제가 봤을 때는 허위 기억 공표죄다. 허위 기억? 예, 그래서 이건 그렇잖아요. 네. 김문기 전 차장을 내가 성남 저 시장 때는 잘 몰랐다, 기억이 없다 그렇죠.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남 시장 때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건데 네. 이 기억 공표죄도 아니고 사실 공표죄인데 왜 이걸 기소를 하는지 조차가 이해가 좀안 되는 거고요. 네. 허위 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출생지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네. 행위, 뭐 소속 단체의 지지 여부거든요. 이게 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출생지도 뭐 어디 대구 출신인데 광주라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네. 뭐 가족관계를 뭐 부모님을 거짓말로 했다거나. 또, 내 직업이 뭐, 카이스트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했다거나, 뭐, 대학교 졸업장을, 이게 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장을 몰랐다 기억이 없다는 기억의 문제고 머릿속에 있는 문제인데, 네. 검찰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허위 기억 공표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저는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유죄라고 한다면 네. 검찰은 뭐 무소불위의 칼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또 하나 쟁점이 이제 그 백현동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도 허위 사실로 해서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죠. 네. 아니, 식품연구원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됐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네. 그런 취지여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된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 되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매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데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어야 되는데, 네. 매각이 이게 아주 자연용지여가지고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했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용도 변경해서 빨리 팔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다가 이제 해주게 된 건데, 예. 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것만 밝혀내면 이것도 무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회의 때 네. 국토교통부가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네.
권석필 전 성남시 국장도 그런 직언을 했죠.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이런 부분만 증거관계를 확실하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도 당연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교유 관계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네. 야, 이제 뭐 저도 방금 그랬잖아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 기억 아니냐. 허위 사실 공표죄인데 왜 허위 기억 공표죄를 처벌하려고 하냐. 네네. 재판부도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이게 그렇죠.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거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기억이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이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재판부도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야, 너 만약에 검사 너희들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사실 공표, 허위 사실로 기소했다라고 한다면, 야,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는데, 언제 알았는데, 언제 몰랐다는 거야? 명확히 특정을 내라라고 한 거죠. 언제 알았는데 언제 몰랐다 그러느냐. 그런 예. 팩트에 그러니까 입각해서 뭐냐면, 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골프 칠때 알았다고 한다면, 네. 내돌 며칠 날 같이 골프를 쳤는데, 1년 뒤에 몰랐다라고 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 재판부도 예. 허위 사실이 아닌 허위 기억의 문제 아니냐. 어어. 그래서 특정하라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특정하라고 할 때, 네. 검찰이 이제 특정을 다시 공소장을 수정한 거예요. 성남 재직 씨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고, 네. 이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특정이 이전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유관계가 뭐여서 교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유관계가 무슨 말인가 했듯이 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네. 교유관계가 뭐야? 검사. 교유가 교류할 교, 놀 교에 뭐, 놀 유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고 놀았다. 그러면 이제 이 교유가 뭐냐? 네. 아니, 옛날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같이 골프 쳤지 않냐. 네. 과거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에서 같이 발언하지 않았냐. 이게 교유인 거예요. 네. 세미나에서 발표한 건 교로 본거 같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논 걸로 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쓴 경우도 저는 검찰이 처음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팀장급만 6, 700명이에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아, 성남시장과 같이 출장 가서 골프를 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뭐 가족에게 그렇죠.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근데 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지만 예. 대선을 꿈꾸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를 갈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성남시에만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엄청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10년 전에 골프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기억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10년 전 얘기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서울중앙지검에 검사가 230명인데, 예. 너희 검사들 지금 230명 이름 다 기억하냐? 너희들 얼굴 보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너 아침마다 서울중앙지검 초부한테 경비원들이 인사하잖아. 예. 그 사람 이름 기억해? 어. 그 교우 관계잖아. 아침마다 보는 교우 관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만. 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단체로 아마 가서 골프를 쳤을 거예요. 조를 짜서.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뭐그친 사람들하고 따로 네 명에만 친게 아니라 단체로 쳤으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인지 모르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10년 전 얘기를. 그렇죠. 와, 참. 아니, 그리고 교수님도 골프 치시나요? 저 옛날에 지금 안 칩니다. 예. 예, 저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치는데, 아, 예. 아, 7, 8년 전에 같이 골프 간 사람 기억도 안 나고요. 진짜 그렇죠. 제가 7, 8년 전에 골프 쳤다는 기억도 안 나요. 예, 그 사람 얼굴도 생각이 안날 거예요, 아마. 예, 골프 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골프 같이 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네. 네.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구형 이런 것은 억지 기소, 짜깁기, 증거 조작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기네스북이나 나올 사실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출장 간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열몇 명이 찍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와 김봉기 전 처장이 있는 사진만 딱 오려요. 그리고 이걸 공개를 합니다, 언론에. 그러면 당연히 세 명만 골프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은 증거 조작이나 편집이나 짜집기죠. 그리고 2,500장이 넘는 해외 출장 사진을 찍었는데 그세 명이 유동규, 김문기 전 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있는 사진만 딱 올려서 그 부분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머리가 하여튼 참. 이 이제 단체 사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표창장 수여가 예. 있어요. 검찰이 주장해서 언론에 화제가 된 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한테 표창장도 주는데 너왜 모르냐 그러는데, 하다못해 구청장이 표창장 줘도 누구 줬는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그냥 막 올라오니까 그 비서들이 다 그냥 해서 그냥 그렇죠. 구청장이나 시장들은 사진만 찍는 거예요. 누구 준지도 모르고. 저 사람 어디서 본것 같은데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해 2,500장을 주는데, 김문기 처장은 직접 주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마치 검찰이 표창장을 줬으니까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줬구나 라고 생각하죠. 교묘한 아주 사기네, 이건. 검찰 사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공문서 표지갈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출장을 갈때 당초 문건에 김문기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김문기 씨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이제 김문기 전 차장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정 변경의 건이 나올 수거 아니에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까지 포함된 호주 뉴질랜드 방문 보고서에 서명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되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다 떠들었잖아요. 근거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면, 잘못했다. 검찰인데, 이 부분은 호주 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에서 김문기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서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김문기 전 차장이 출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명까지 해놓고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또 김문기 차장이 지금 안타깝게도 망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냥 멋대로 하는 거구나, 완전히.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우리 김건희나 윤석열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아니, 이거 진짜 기억도 안 나는 문제. 이걸 갖고서 징역 2년형을 구형 때리면서 김건희 수사라든가 윤석열 걸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제대로 조사나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비교해 주세요. 이거 비교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죠. 이게 지금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위 사실을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잖아요. 맞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기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지금 수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가 우리 지금 이거 뭐 증권회사 직원한테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뭐 팔으라고 했다 뭐 했다 이런 논거까지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 뭐 수백억 원어치 통장 잔고 증명 위조하고 행사해서 구속됐잖아요.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 국민이 다 보는 거죠. 이건 명확히 허위 사실공표죄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네. 이런 거짓말을 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면서 네. 사람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기억이 거짓말인지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말 뭐 민망하고 부끄러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네. 검찰은 정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적 제거, 탄압 수사 때문에 검찰의 존재감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윤석열 지키려다가 검찰이 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과 관련해서 4천만 원 손해봤다. 네, 그랬죠. 내 부인이 무슨 피해를 줬냐라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예. 거기에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했는데 23억의 이익이면 이게 허위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예, 아니, 명확하네요, 이게. 그래서 김건희 씨가 못생겼는데 네. 이쁘다라고 하면 네. 이게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내 부인이 이쁘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4천 손해봤다는 건 완전히 그센 거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23억 이익 받잖아요. 네. 이런 걸 기소를 해야죠.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당선 무효형이네,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거짓말 이거는. 쳐갖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한 거짓말이죠. 네. 이걸 기소해서 대통령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은. 부인을 기소해야죠. 예. 거짓말 쳤으면.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니까, 뭐, 네. 물론 대통령이니까 기소 안 한다고 하겠지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뭐, 이것 때문에 국민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 처벌해야 될건안 하고, 수사해야 될건안 하고, 네. 그냥 뭐, 하다 매일 이재명 대표만 파니까. 장모 치운 순건도 그거 허위 사실 아니에요? 완전히? 네. 명확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참,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망했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그죠? 그렇죠. 요즘에 누가 검찰의 존재를 인정하겠어요? 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11월 16일 날 재판부에서 이 문제 갖고 1심 선고를 한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뭐,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네. 민주당이 434억 원을 추징당하게 돼 있어요, 아, 배상자가. 이거, 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이 말살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바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정말 뭐 443억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겠네요. 이걸 노리는 건데, 분명히 재판부도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네. 허위 사실공표죄지 기억공표죄가 아니거든요. 아니, 상대 후보한테, 야, 너 20년 전에 바람 폈지?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 나 기억이 없다. 라고 했는데, 20년 전에 어떤 여자랑 찍은 사진 갖고 오면서 이 여자랑 바람 폈지 않냐? 뭐 또, 다 갖고 와요. 예. 이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허위 기억공표죄인데? 네. 이걸로 만약에 처벌한다고 하면 검사가 무소불위 권력되고 어떤 후보든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0% 무죄다, 변호사님. 이건 무죄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식품연구원 용도부지 변경 관련해서는, 네. 저는 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든가, 네. 그런 공문이 있는 걸 직원들이 회람한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 증거들만, 또이 진술들만 잘
부각이 돼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도 저는 뭐 무죄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뭐 기록을 본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뭐 충분히 주장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의 좀 합리적이고, 좀 현명한 판단, 그죠? 검찰 독재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죠? 뭐, 저는 기대해야 되고요. 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죠. 네, 뭐, 총칼로 죽이듯이 검찰 수사권으로 이렇게 상대방 다 죽이고, 권력 보호용으로 검찰 조직을 활용하면, 네. 이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라도 좀 그나마 일말에 지켜달라.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죠? 변호사님? 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사안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